예, 독일의 메탈 밴드 스콜피온스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왜 기타에 스콜피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어우, 멋있어요. 디자인 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진짜, 야, 딱 보고, 야, 이런 디자인이 있었어? 이러면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등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착시현상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이 프레임 메이플 탑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칠한구 피니쉬를 했네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어도 칠한 게 없어도 상당히 이뻤던 기타일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게 좀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해서 정말 시선을 확 잡아끄는 충격적인 디자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비싼 깁슨 커스텀 쪽에 들어가는 인레이인데요. 네네네. 복잡한 이렇게 다각형 인레이 그렇습니다. 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잘리는 잘린 거. 애들 무작위로 이렇게 자른 건데 이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막두 줄씩 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한줄가 있고. 그래서 이 기타가 뭐냐? 2018 25대 전 세계 25대 한정판 깁슨 커스텀샵 레스펄 커스텀 스콜피오 모델입니다. 25대인데 디자인 뭐 포함 저기 색상 옵션 포함해서 25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그죠? 네, 없어요. 그냥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또구할 수 있느냐?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이 노란 게 되게 예쁜데 이 노란 거 말고 빨간 게 올라간 모델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보이죠? 이렇게. 네. 어우 지금 이것도 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델이 또 우와 있고요. 네. 이게 노란 또 이런 거네. 거 하얀 거. 이거 약간 좀 피아노 같지 않나요? 피아노? 오, 그죠? 괜찮네요. 네, 하얀색.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빨간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세 가지의 색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 하나당 뭐, 한 색상당 뭐한 8대? 뭐, 이 그렇게 정도밖에 그안 정도 안 되는 된다는 거죠. 예. 얘기겠네요. 네. 그러면 뭐그 위도우랑 그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리미티드 런 스콜피온 커스텀이 위도우랑 센티피드라는 모델의 성공으로 이두 개를 센티피드면 진해고요. 네. 위도우면은 과부인데 네, 그렇죠. 블랙 위도우를 거미로 따지죠. 거미로 따지면 네. 거미 진해 전갈. 네. 그 온갖 예, 좀 무서운 곤충들을 예. 네, 다 모아놓은 그런 그런 시리즈네요. 곤충 시리즈가 있었나 봐요, 네, 깁슨은. 그렇죠. 위도우 센티피드. 그래서 합쳐서 스콜피온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위도우라는 거를 그래서 이두 개가 나름 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깁슨의 뭐 역사 속에서 워낙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뭐 사라져간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네들이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뒀는지 성공했는지는 뭐 뭐, 확인할 길은 네 없습니다만 대 만들었는데 네대다 팔렸다. 완전 성공이다 성공이네! 뭐막 이런 이럴 거는 수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로 그게 뭐 지금 저희가 검증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위도우를 일단 먼저 보면은요. 위도우가 이런 디자인의 모델이 있습니다. 색깔 굉장히 예쁘죠. 그냥 저좀거좀 평범하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색깔만 화려하고. 이 위도우가 지금 사이트상에 5,999달러. 상당히 고가예요. 위도우만 해도. 그럼 센티피드 볼까요? 진해. 더블랙인가? 달러? 6,199달러.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색깔이 상당히 아, 화려합니다. 이거 비슷하네요. 요 네네네. 그리고 속거랑. 여기 뭐 이런 질감들, 여기 뭐, 이렇게 예. 좀 무섭게 그렇습니다. 그려놨네요. 이런 특이한 질감들, 저희는 뭐 근데 이거, 색깔을 따로 칠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런 질감들을 좀 바디에다가 적용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위도우와 센티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스콜피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이게 과부 진에는 스콜피온이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과부 플러스 뭐지? 예. 진에는 스콜피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어쨌든 우리는 이게 그냥 아예 근본 없이 새롭게 그냥 툭 튀어나온 모델인 줄 알았더니 두 가지의 그런 컨버전을 해가지고, 예. 참고할 만한 그런 전신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은 839만 원에 할인 적용한 가격이 755만 원. 뭐, 예, 뭐 어떻게 사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차 산다는 생각으로 네,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야, 비싸네요. 네, 99cm 전장에
49mm인데 두께가 약간의 아치가 있어서 아치까지 조감으로 재면 한 51? 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2플랫 뒤뚤레가 78mm 두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웨이트 릴리프 마호가니 바디 아무런 의미 없는 웨이트 릴리프라는 네, 네. 말을 썼죠. 네, 겁나 무겁습니다 지금. 네,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탑에 4개 솔리드 마호가니 롱테논 네, 그리고 미디엄 C쉐입인데 상당히 연주감이 두툼한 손맛이 있는 그런 얘기고요. 리치라이트 지판에 키드니 그로브 워머신 헤드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5mm 1.687인치입니다. 너트 코리안 넛이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22 미디엄 전부 프렛 스케일 길이는 629mm 490R-498T 금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뽑히고 이런 거 없죠. 예. 네. 핸드와이어드 네, 토글 스위치 그리고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그 피규어 메이플이 약간 네, 약간 이렇게 결이 보이면서 빛은 남색, 짙은 남색, 회색, 네. 뭐 이런 남색, 회색, 검은색 약간 무채색인 예.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렇게 푸딩딩한 그런 네, 분위기가 보여요, 나는 보여요. 네, 약간 헬블루. 예. 그런 느낌. 뒤는 블랙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약간 좀 조명에 따라서 푸딩딩한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네. 약간 깁슨이 이렇게 그냥 까만색은 아닙니다. 네. 1894네요. 오래됐죠. 오래됐다. 네, 이렇게 외관 쭉 살펴봤고요. 충격적인 디자인이 아닐 수 없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4.15. 네. 저는 사실 전혀 감이 없어서 3.83. 4.15, 3.83. 이번에 좀 많이 어긋났네요. 네, 저는 전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4가 넘지 않을까. 아이고. 3.97. 이거 제가 가까운 맞췄, 거 아니에요? 1.4. 네, 오 제가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3.97. 이거도 이상해 기분이 이제. 네, 3.97. 딱 4kg 정도 나가는 무게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트윈 리볼버에다 칠 텐데 이 제가 이렇게 좀 쳐봤는데 소리 진짜 진짜 전가라고는 별 관계 없는 네, 소리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소리가. 이게 정말 그 아 이 크리미한 부드러운 이 질감이 달라요.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네요. 네. 마샬 클린톤인데 마샬하고도 잘 어울릴 거야 아마. 아 좋아요. 아 진짜 압도적으로 비싸지니까 압도적인 돈소리가 나네요. 밸런스랑 반응성이 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기 크런치 박스를 팍 밟으면 네. 너무 변하니까 TS9만 살짝 넣겠습니다. 네. 네. 야, 야 이건 진짜 소리 좋다.
이 키스나인 하나만 굿. 밟았는데 네. 진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간 소리가 나네요. 그럴까요? 진짜 내실 있습니다 사운드. 마샬이요? 마샬인데요. 송이버섯, 야생 송이버섯 같은 소리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샬에도 개인 안 넣고 그냥 TS9만 넣었습니다. 스나인 끄고 네, 마샬 자체 게인 딜레이드 좀 아웃 돼. 어허. 좋다. 소리가 참 이야. 진짜 아우 든든하네요. 예, 오늘 한 두 곡 준비해서 보내드릴까요? 네, 발라드 먼저 하나 그냥 차분하게만 붙여보겠습니다. 차분한거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마샬로 바꿔서 네. 마샬의 TS9 네. 파워풀한 소리로 말을 잃었네. 네. 아, 뭐 좋다. 부드러운 이거. 사운드에서부터 강렬한 사운드까지 정말 레인지도 넓고 정말 층이 네. 굉장히 깊은 소리가 나요. 배음도 많고 밸런스도 훌륭하고요.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하이가 어느 이상 안 올라가고요. 로우가 어느 이상 안 떨어지는데 아주 듣기 좋은 데만 딱 있어. 그렇죠. 네. 그렇게 듣기 좋은 데만 딱 있는 그 레인지 안에서는 그
정말 만지는 만큼 아주 예,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민감한 반응성이 그래서 이 밸런스도 좋고 반응성도 좋은데 듣기 좋은 레인지 아니면 딱 존재하는 예. 그 사운드가 이제 비싼 소리인 것 같아요. 딱 예. 저희가 예전에 그 레드 아이 했을 때 그 충격을 받았었던 예. 딱 그 정도의 감동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깁슨의 800만 원대 이상의 기타들은 어쨌든 좋네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아요. 비싸서 못 사는 것 뿐이지 진짜 갖고 싶은 그런 기타입니다. 네. 오 좋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오랜만에 그래서 전갈인가 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도우와 그 진해를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과부진해 과부진해가 스콜피언을 이렇게 뭐랄까 그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있는 거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또 독특하게 자기만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의 퀄리티에서 깁슨의 역량을 다시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깁슨의 이런 어떤 힘든 시기에 아주 고무적인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깁슨 외적인 상황은 힘들어도 내적인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언입니다. 네. 나이 좋네요. 정말 스콜피언처럼 도끼를 품고 예, 도끼를 이 품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755만원. 뭐 가성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어떻습니까? 소주배랭 남자 때문에 구구. 네. 아, 저희 뭐 이건 탑기어에 산정을 시킬 수 없는 기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산정시켜도 되죠 뭐. 10점짜리 많을 거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그냥 즐겁게 비싸서, 비싸서 네. 10점은 못 주겠고 네. 즐겁게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9점짜리 엄청 비싼 기타를 쳤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네, 오늘 이 센터피드와 네. 센터피드와 위도우의 네. 합작 콜라보레이션 합체 버전 스콜피언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가 걱정되네요. 네, 다음 리뷰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책임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스콰이어, 아, 그래서 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55만 9천 원 약 지금 이 기타를 살 돈으로 13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정도의 가격이네요. 네, 다음 시간은 스콰이어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